그 다음에 40대 후반에 다가오면서 가정이 조금 더 탄탄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아이 키우고 30대는 사실 다 바쁘지요. 네. 아이들 키우느라고. 근데 엄마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건강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네. 행복한 그런 어떤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40대 후반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도 해야 되고 네. 나만의 헌신은 절대 아니에요. 네. 남편들 철없는 남편들이 가끔 너 철 좀 들어라 이렇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네. 아, 근데 우리 여자들이 볼 때는 사실 철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이렇게 가끔 저는 학부모들한테 물어봐요. 아, 뭐 선물도 받냐, 뭐 선물 받는 사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해줘요. 네. 그죠? 네. 애기 다 안고 다니고 맞아요. 어쩔 때는 맞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가방만 들고 다니고 맞아요. 딱 나올 때 신발까지 챙겨줘요. 네. 아, 나는 너무 멋있어요. 네. 저는 사실 결혼해서요. 여자가 살림도 다 하고 여자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등도 갈고 또 어떨 땐 네. 가구도 옮기고 하니까 네, 그게 평생 네. 이사를 가도 제가 다 싸들고 맞아요. 거기 몇 동 몇 호로 가야 돼? 네. 나는 강아지만 갖고 나갔다가 이따 오면 되지?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한테 미혼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난 못한다. 네.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손을 다쳤었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이제 손이 다쳤는데 신랑이 어쩔 수 없이 설거지는 해주더라고요. 한 손으로 설거지가 힘드니까. 그리고 나서 야, 너 평생 어떻게 설거지를 했어? 이렇게 힘든 거는 나는 몰랐다. 그래서 손 다친 게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있죠? 네. 많아요? 네. 어떻게 해요? 많구나. 저도 사실 참 많았는데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가족한테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누적될 때 굉장히 힘들죠.